이번 총선 선거구별로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해드리는 총선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선에 도전하는 두 후보가 맞붙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를 문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령층이 많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는 경남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손꼽힙니다. 15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걸 제외하면 지난 30년 동안 보수계열 후보가 줄곧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초선에 도전하는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는 28살의 젊은 패기를 앞세워 지역 발전을 책임질 일꾼임을 강조합니다. 시대를 조명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미래를 말하고 현장과 맞닿을 수 있는 직접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소수만 잘 사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정책으로.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출마한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는 다양한 인적 자원과 경험을 살려 지역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호소합니다. 저는 재선 3선, 4선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이 현역 의원들이니까 다 힘을 모으면 제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라인에 그러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두 후보 모두 소멸 위기 극복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택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우서영 후보는 하천 제방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하천법 개정과 탄소거래센터 설립, 밀양 김해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으로 인구 유입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밀양창은 전국에서도 긴 하천 제방 길이를 자랑합니다. 잘 활용해서 환경, 지역 경제에 활성화시키고 미래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박상우 후보는 밀양의 국가공기업 5개 이전과 창녕 국제 온천 휴양 도시 건설, 함안 천주산 터널 건설 등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구 소멸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시 성장하는 경남의 신성장 중심축으로. 폐기와 경륜의 맞대결로 주목받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의 적임자로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